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김만배 씨가 이번에 또 중요한 증언을 했는데 김만배와 관련해서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김만배 씨가 머니투데이죠 아마. 법조 출입 기자를 하면서 발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 같아요. 그 발이 넓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권순일 대법관의 여러분들 재판글의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도 로비를 하지 않았냐는 그런 의심이 들고 동시에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상당히 점잖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로비도 김만배 씨가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만큼 상응하는 그런 대우를 해줘야겠죠. 그거를 또 이재명 당대표는 높게 평가를 했으니까 김만배가 남욱을 제치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조출입 기자니까 본인의 인맥을 이용해 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찰을 통해 가지고 이런 로비를 했네요. 그 로비의 대상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라는 내용이 유동규의 법정 진술에 나와야 됩니다. 유동규, 김만배, 화천대유의 대주주가 검찰을 통해서 이재명 수사를 빼줬다. 그래서 이재명이 고맙다고 말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무마되도록 그렇게 검찰의 고위직을 여러분들 로비하거나 설득하는 역할을 했다. 그 내용을 이제 법정에 진술을 했네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재판 과정 중에 신문 중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김만배와 통화하는데 평소와 달리 연락을 안 하듯이 끊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서초동 목욕탕을 찾아가서 뭐가 있는지 솔직히 말하라고 했다. 수원지검이 청소용역업체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성남시장에서 몰아낼 생각을 갖고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했다. 형이 힘 좀 써주면 어떻겠냐고 요청했다. 김만배한테 형이 좀 힘 좀 써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어서 김수남을 통해 그 사건을 뺐다고 김만배에게서 들었다. 이후에 정진상에게 보고했고 이재명이 김수남이랑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내게 전화해서 고맙다고 하길래 만배한테 고맙다고 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용역업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0년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김미희 민주노동당 후보와 야권연대를 이루 당선된 뒤에 특정 업체가 성남시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된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 이후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당시에 수원의 여러분들 지검장이 전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씨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성심성의를 다해가지고 유동규 씨가 뭐 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법정이든 검찰 진술에서는 다 털어놓지만 이 사건이 참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야말로 문지기에 해당하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너무나 이 문제를 그냥 입을 다물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아무튼 그 김만배 씨는 참 로비력이라는 것도 실력이지 않습니까? 예.
대관 업무라고 그렇게 하죠. 관청 업무에 그 생리라든지 이런 걸 아주 잘 알고 또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특별한 능력을 김만배 씨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직에 있는 동안에 뭐 그런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기사도 또 쓰고 또 언론계 뭐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도움도 주고 그렇게 했죠. 결국은 로비가 먹히려면은 서로 인맥을 형성해 간다는 주고받는 관계니까 김만배 씨가 그야말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A 씨가 대법관의 물망에 올랐는데 그때 이런 김만배가 동원이 돼 가지고 언론의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그 양반한테 범프질을 좀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다 상부상조에서 돌아가는 거지. 아마 이번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상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을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소위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사건을 계속 추적하면서 한번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